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9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나 이 화평케 하는 역할하는 사람은 이가 진짜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중에 다 사랑하지만 자랑하고 싶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내세우고 싶은 자녀들, 자랑하고 싶은 자녀들이 있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어떤 자는 하나님께서 좀 감추고 싶지만 어떤 자는 드러내서 자랑하고 싶고 높여주고 싶고 뿔을 높여주듯이 높여주고 싶고 하나님께서 축복해주고 싶고 하나님께서 야, 내 자녀다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내 자녀 여기 있잖아 모든 사람이 알수 있도록 만천하가 다알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은 헬라어죠. 헬라어로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에일레노 포이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일레네라는 평화라는 단어와 또한 포이에오의 만들다라는 그두 뜻이 합성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peacemaker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 단체가 화평해 줄수 있도록 그 사람과 그 사람과 관계가 화평해 줄수 있도록 노력하는 peacemaker,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화평케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화평이신지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앞세우는 가정, 예수님 모시고 사는 심령, 예수님만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업장, 직장, 가정,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예수님을 좀 뒤로 해보십시오. 분쟁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 그곳에는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분은 성경 말하잖아요.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 둘은 하나님과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죄로 인하여요.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빛이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시는 하나님 빛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어둠입니다. 인간은 무능입니다. 인간은 교만합니다. 인간은 죗덩어리입니다. 인간은 어둠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오늘 말씀 그대로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막힌 담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그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그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하나하나 다 깨끗이 씻겨지면서 우리 예수님 말하면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란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 이 성소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 임재하는 초소를 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는 그 초소에 들어갈 담력 그 힘을 얻었나니 2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배수 2장 14절 말씀처럼 그분의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묻어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화평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말씀 그대로 이분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면서 하나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영혼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냐면요, 정작 내가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최고의 소원은 형제들 간에 의가 좋고 서로, 여러분, 우애가 좋을 때 부모는 너무 좋지요. 또 부모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가 좋을 때 부모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너무 그것이 부모가 소원이지만 때로는 그 부모가 형제들 간에 이간질을 할 수도 있어요. 분리시킬 수도 있어요. 부모의 가장 소원은 부부 사이가 하나 되는데 그 부모가 여러분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있어요. 성도의 가장 소원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대했던 내가 오히려 교회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를 여러분 하나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나는 이제 죄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왜냐? 사단은 분리시킨 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철저히 분리시키고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 나는 사단의 종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수하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의 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 평화를 깨셔야 돼요. 거짓 평화를 포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뭐뭐하는 척을 잘합니다. 마음 안에 시기 질투, 딴 미움, 딴 내 마음이 불편해도요, 얼굴에는 아우 축하해, 아우 잘됐네, 아우 좋겠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우리 안에는 가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감출 수 있어요. 내 안에 시기가 있어도 질투가 있어도요. 어리면 어릴수록 너무 투명해지죠. 자신의 욕심, 자신이 먹고 싶은 거, 자신이 입고 싶은 거 너무 잘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심도 가립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여러분 지금 나 괜찮은 척, 또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안 짓고 있는 척, 가정이 썩어가고 있으면서도 썩어가지 않고 있는 척 얼마든지 가릴 수 있는데, 주님은 그 포장지를 가장 먼저 떼버려라, 그 거짓 평화 다 벗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는 조금 좀 상충이 되는 말씀 같지만 오늘 말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아라. 나 화평 주러 온 거 아니야. 주님, 주님께서 화평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화평이 임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생각하는 그 거짓 화평은 우리 좀 깹니다. 오히려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35절에 서로 싸움을 하게 될 것이란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딸이 싸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가정은 왜 저렇게 싸워? 왜 저렇게 싸워? 원수처럼 싸우네. 그래서 36절 말씀에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지만 식구라.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평화스럽게 잘 사는데 왜 믿는 가정에서 저렇게 원수처럼 싸우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정 안에 우상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척결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시끄럽네 조용한 날이 없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죄는 우리 집이 척결할 거랍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에덴 동산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그곳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서로 벗은 줄도 모르고 서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여러분 꺼리낌이 없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그 독사가 손을 물질 않아요. 여러분 사자와 같이 뛰놀아도 되었습니다. 그곳이 천국이죠. 그러나 그곳에 죄가 들어왔었을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숨어요. 감춥니다. 여러분 숨습니다. 죄가 있으면 숨어요. 감춥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변명합니다. 핑계합니다. 합리화합니다. 죄가 있는 곳엔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죄하고 평화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900년간 같이 살았습니다. 질리게 싸웠을 것 같아요. 900년 동안 싸운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쫓겨났어. 아니 당신 그때서라도 당신을 안 먹었으면 됐지. 어디서 핑계야. 너 때문에 900년간 싸운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행복이지만 죄를 짓지 않고 오래 살아야 행복인 것이지. 가정에 죄가 가득하면은 대대손손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근데 가인 안에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아서 가인은 아벨을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때 아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서 또 핑계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여러분 가인하고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죄가 있으면 가정은 다 흐트러져요. 가정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죄가 있어도 가정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사단은 죄가 있어도 가정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적인 거짓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평화는 오지 않아요. 예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건 죄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평화롭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7복에 말씀하기 전에 6복,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인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평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는 첫째 성결, 두 번째가 화평입니다. 화평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말합니다. 성결하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평해질 거라고 해요. 부부 사이가 화평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가 성결이고 다음엔 화평이다. 먼저 성결이 먼저인 겁니다. 죄. 죄가 있으면 내가 화평케 하는 사명 감당할 수도 없고 그리고 화평에 가는 것마다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께서는 오늘 화평케 하는 그 아름다운 그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라면 먼저 우리 안에 불순물들, 우리 안에 죄들이 사라지고 더 나아가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뭐뭐하는 척이 아니라 거짓 평화가 아니라 주님 앞에 마음껏 자기 자신을 내보일 수 있는 투명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가장 먼저 숨은 것처럼 여러분 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넘어졌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자녀도 다 알고 부모도 다 알고 여러분 성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온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여러분 투명하게 사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모르게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넘어졌던 모습이 누구나 다 알아서 창피해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삶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돼요. 오픈해야 되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예화에 보면 그분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건축가가 플라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당신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당신을 위한 집을 하나 지어드리겠는데 바깥에서는 안을 볼 수 없는
안에선 바깥을 보고 바깥에선 안을 볼 수 없는 그런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플라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바깥에서 안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집을 내게 지어준다면 나는 당신에게 두 배를 드리겠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안식처지요. 집은 쉼이 있어야 되죠. 평안함이 있어야겠죠. 진정 안식과 평안함과 쉼은요, 내 삶이 투명해져야 돼요. 이것이 안식이에요. 이것이 쉼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의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속이 환히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연약함도 여러분의 자녀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서로서로 투명하게 서로서로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결국 우리 모두가 성도님들 성장해가는 과정, 부모님이 가셔가는 모습들,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12장 14절 말씀에 지금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과 거룩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내면이 좀 강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내면이 연약하면 우리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못합니다. 사람은 내가 싫으면 내가 싫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표정으로 누군가 싫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치면서 어떤 누군가에게 편견을 갖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내 안에 내면에 강함이 있어야 돼요. 내면의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가난의 상처, 대우받지 못한 상처, 인정받지 못한 상처, 학력에 대한 상처, 사랑에 대한 상처, 관계에 대한 상처, 모든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내가 좀, 여러분, 좀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장 내가 하나가 되면 힘써 지켜야 되는데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켜버리고 하나님과 내 자녀가 하나 되기를, 내 자녀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기를 그렇게도 원했지만 내 안에 있는 피의식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자녀가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좋으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또 내 안에 있는 부모에 대한, 어른에 대한 상처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른에 대한 불신으로 내가 남겨줄 때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거 어른을 잘 섬기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란다 라는 것을 전해주고 싶은데 우리 안에 피해의식과 우리 안에 여러분 깨어지지 못한 강함이 있으면, 죄로 인한 것들이 많이,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있으면은 내가 내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둠을 남겨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편견을 갖도록 한다는 겁니다. 수근수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근수근하여서 평화를 깨트린 것이 아니라, 관계를 깨트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스메이커 역할이 되고 하나됨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힘써 지키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푸다조입니다. 스푸다조라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검투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건장한 두 남자가 피 흘리기까지 한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그들은 각자 이렇게 외친다고, 스푸다조 외친다고 합니다. 이 뜻은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라. 이게 스푸다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되게 만드셨습니까? 예수의 피로, 그 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예수의 그 피로 내가 말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의 피로 내가 다시 예배할 수 있고 교회를 만나게 하셨는데, 이 엄청난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를 스푸다조, 힘써 지켜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려면 지켜야 돼요.
내가 피 흘려 쓰러지지 않으려면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켜야 될 우리들이 오히려 깨고 있어요. 오히려 분리시키고 있어요. 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힘써 지키십시오.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거, 이 시간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이 나온다라면, 각적인 그런 예민한 게 있어요. 그건 주님 앞에 치료받아야 될 것이고, 주님께 나와서 조금 한 번 더 울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의 그 상처가 여러분 이제 덮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린 주님이 사랑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바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한 그런 자녀들 나는 자랑할 것이고, 그런 자녀들에게 내가 복이 있다 할 것이란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냐면 희생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양떼가 있었고 롯에게도 많은 양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 때문에 싸움이 났습니다. 더 좋은 목초지를, 더 넓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서로 막 싸워요. 그때 아브라함도 들었죠. 아, 우리 목자와 너희 목자가 싸운다. 롯도 들었겠죠. 그럼 롯은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도 왜요? 욕심 때문에. 모른 척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분쟁이 있을 때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창세기 13장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아멘. 화평케 해야죠. 서로 하나가 돼야죠. 서로 피차 물고 뜯고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해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다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싸우면 멸망해요. 서로 싸우고 여러분 서로 여러분 편견을 갖고 수근수근하고 분리시키면 사단은 춤을 춰요. 그러나 이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각자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기도 바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죠. 영혼을 구원해야죠. 아버지 뜻이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브라함 알았어요. 아, 이거 큰 싸움 나겠네. 안 되겠다 하면서 구절 말씀해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난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해라.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리, 특권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화평을 만듭니다. 손해인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내 아들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높이시면 하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평케 하는 아브라함에게 동서사방을 내 눈에 보는 거, 너가 보는 것을 다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받쳐준 인생을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부어준 인생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챙겨주는 인생, 아브라함처럼 동서사방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받은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좀 손해본 것 같아요. 지금 좀 섭섭한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내 것을 포기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내 걸 포기하고 하나됨을 선택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시편 34편 말씀 14절 말씀에도 같이 읽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나를 찾다. 화평을 찾으십시오. 분쟁이 있는 그곳에 화평하게 하십시오. 아픈 곳을 화평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됨에 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정신병동에 굉장히 난폭한 사람들이만 모여있는 100명 정도의 난폭한 정신적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난폭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으면은 많은 도우미들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직원 3명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 100명이 대동단결해서 싸우거나 달려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그 3명 중에 1명 수간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그럴 일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신병자들은 절대로 단합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여러분 웃기에는 좀 씁쓸한 말이죠.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연합을 못해요. 건강하지 않는 공동체는 단합이 안 돼요.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피스메이커 역할을 못하고 트러블메이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과거에는 건강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 안에 시기가 많았고 질투도 많았고 욕심도 많았고 여러분 사랑받기만 원했었고 여러분 대우받기만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이 건강해졌어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섬깁시다. 나눕시다. 이제는 여러분 연합합시다. 이제는 가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냅시다. 이러면서 날마다 그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는 내 자녀란다 이 크롬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 평생에 함께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